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회계라는 어떤 바다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재무회계 기초 베이스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건, 자, 여러분들 회계 많이 하시나요? 자, 주위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몰려다니시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외치세요. 회계하라, 회계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회계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죠. 회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회계하려고 하죠? 농담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에서 엄청나게 저는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겠죠, 저는. 예, 확실하게 저는 천국 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가시기 위해서 이제 회계를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자, 제가 강경석 세무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소개를 잠깐만 해드리면은, 자, 현재 뭐, 우리 그, 3.1회계법인 3.1인포마인에서 이제 제 교재가, 제 책이 지금 14종이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그 다음 기업회계, 세무회계, 재경관리사 관련, 그 다음 세무사회계사, 세법회계학 관련해서 참 많이도 내고 있죠. 참 그, 개정판 낼때 되면 아주 이게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현장 강의 또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입소문이 좀 났죠. 이렇게 좀 강의 좀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업계에서는 좀 방구 좀 낀다. 이렇게 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 차원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차별성 있는 강의가 여러분들 될 겁니다. 확실하게.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강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주 차별성 있는 강의를 이제 느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이제 세무라이선스닷컴 이 사이트 오픈 6개월 만에 이런 말좀 뭐하지만 대한민국 세무회계에 관련해서 동영상 강의를 다 석권해버렸습니다. 그게 다 이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차별적인 강의 잘 느낄 수 있을 거고 강의를 통해서 이제 회계 또는 세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회계, 세법,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자, 그걸 반드시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계, 세법에 대해서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 완벽한 안내자가 제가 되도록 저렇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노파심에 잔소리 몇 가지만 좀 하고 좀 넘어갈게요. 좀 지루하셔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 시험이라는 건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게 합격을 못하면 떨어지죠. 그럼 이제 이 회계 세법이라는 이 바닥이 어느 정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떨어지죠? 에이, 공부 못하겠다. 집어쳐요. 그랬다가도 또 어느 날 되면은 한번더 들어보고 싶고 강의도 학원 또 가서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책을 피게 돼요.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계속 이제 이게 악순환이 계속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 오래 했다 그러면 실력 좋습니다. 많이 알아요. 하지만 붙은 적은 없어요. 이래선 안 되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시험이라는 건 빨리 이 바닥을 아주 초단기간 내에 합격하고 이 바닥 떠버리는 게 최고의 고수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붙은 적은 없어요. 계속 공부만 합니다. 실력 좋아요. 누가 알아주진 않아요.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에서. 시험이라는 건 빨리 이 바닥을 뜨는 게 그것도 커트라인 1점 딱 걸려가 넘뜨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합격만 하면 돼요. 그렇죠? 합격을 위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합격을 위한 강의를 제가 드릴 것이다. 저한테 들으셨던 모든 분들이 다 단기간에 다 합격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를 쭉 하면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MVP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MVP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그리고 제가 참고만 하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내용은 쓰레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런 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쓰레기나 참고에 집착하면 할수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MVP만 모아놔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만 딱 하고 시험장 가서 70점이면 70점 딱 넘겨버리고 빨리 합격하는 게 최고의 고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깊숙한 이 바다가에서의 어떤 내용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 장수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뭐 했습니까? 합격하려고 모인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 강의에서 강의를 쭉 하면서 수험생들이 이제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당수의 수험생이 이 시험 공부를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취미생활로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이라는 건. 이건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투입이 많은 또 취미생활입니까? 책 사봐야죠. 회계세법 계속 바뀝니다. 개정판, 세법 개정, 또 회계 기준이 막 K-GAAP에서 일반기업 회계 기준,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막 넘어가면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떨어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이에요. 널널하게 이렇게. 연도 바뀌죠? 또 책 사봐야 돼. 경제적으로 돈 나갑니다. 이게 돈 낭비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자기 혼자 고민스러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혼자 막 받아가면서 살아요.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 이거 취미생활로 공부하겠다. 슬슬 재밌게 좀. 그냥 무의도식 하긴 좀 뭐하니까 취미생활로 뭐 하겠다는 빨리 집어치세요. 입을 딱 뜨세요. 그게 아주 속 편합니다. 딴 데 가서 이 정력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 공부 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자, 그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이라는 건 내가 저걸 따고 싶다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라는 건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는 사람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냥 간절해. 나 그냥 간절해. 따고 싶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간절함의 백승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작지만 크든 작든 이걸 떠나서 내가 몸을 담고 뭔가 취득을 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간절함의 백승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주 간절해야 돼요. 저걸 따고 싶다는 생각.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틀어집니다. 자세 자체가. 자,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노파심에 잔소리만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뭔가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내 가진 미천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 차변 대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들어도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전 바보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정말 든 게 아무것도 없고 노브레인이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습득을 하면서 난 반드시 된다. 저 시험에서 지금 단 한 명을 뽑아도 그게 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홍백랑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난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역시 자세가 또 달라집니다. 이게 시험에 있어서 한 50점 딱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자신감이 있으면은 자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층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한번 일독을 해본 사람도 있고 한번 맛을 들여본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분도 있고 정말 고급스러운 걸 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층이 다양해요. 하지만 우리 강의는 여러분들은 생초짜다 이렇게 가정하고 강의를 드릴 겁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드린다. 전제 조건을. 그래서 실력이 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짝짝짝짝 가다 보면 그런 분들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쉽게 시작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이 바닥입니다. 어쨌든 기초 단계에서 시작할 때는 완전 초짜다라는 가정하에 강의를 드릴 것이고 점점점 난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들이죠.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겁니다. 제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재무회계 기초 베이스. 참, 우리 야부리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야부리 문제. 썰푸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틀린 거 골라내고, 옳은 거 골라내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또 종종 나온다, 이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저랑 함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보시다가, 제가 요건 MVP입니다. 라는 몇 개 있습니다. 요걸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자, 그거는 반드시 챙기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회계의 정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먼저 회계 시작할 때 항상 이런 얘기 나오죠. 회계가 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저 회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회계 관련해서는 회계의 그 이해관계자라는 인간들이 이게 존재합니다. 이해관계자를 우리가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인데, 회계라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자,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인간들이 누구누구 있느냐? 제일 먼저 이제 종업원, 이렇게 나와요, 종업원. 그 다음에 주주, 뭐 투자자, 이렇게 해보죠, 투자자. 회사에 주식 사는 사람, 주주입니다. 종업원, 직원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 이렇게 있어요. 채권자, 돈 빌려준 놈. 통상적으로 은행이 빌려주죠. 그 다음에 이걸 끌고 가고 있는 우리의 이제 CEO, 경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회계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를 이용한다. 회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런 인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왜 회계에 관심을 가질까요? 자, 종업원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업원 왜 회계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급여 인상과 관련돼 있어요. 자, 우리 교재는 없지만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급여 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업원은 자기 회사에 이런 회계, 재무제표라고 하죠.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해가지고 재무제표가 딱인데 그런 것들에 왜 관심이 많을까? 종업원은 바로 자기의 급여 인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렇게 당기순이익이 나온 요런 회사, 요 정도 회사에 내가 급여 인상 10%를 딱 제시를 했을 때 이놈의 회사가 나한테 급여 인상을 해줄까 말까,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종업원이 스스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다른 데로 옮겨볼까? 이직 문제입니다. 이직. 이거 이 회사 영 아닌 것 같아. 당기순이익도 꼬라지가 아주 안 좋고 막 결손나고, 아, 다른 회사 갈까?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자, 그런 게 있더란 얘기죠. 그 다음 주주 입장에서는 뭐 주주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회사에 주식을 샀습니다. 그럼 주식을 사면은 대표적인 수익원이 뭐가 될까요? 주식은 바로 배당이에요. 배당. 자, 이 정도의 단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난 회사가 나한테 얼마만큼의 몫을 나한테 챙겨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관심 갖고 본다, 이런 뜻이에요. 회계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주식을 샀으니까 가능한 주가가 상승하면 좋겠죠. 그래야 떼돈 벌잖아요. 주가 상승 여부에 대한 예측을 재무제표, 회계라는 정보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채권자, 뭐, 그, 은행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금 대여 문제입니다. 자, 이 회사한테 재무제표를 딱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얼마, 자산이 얼마,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회사한테 내가 자금을 갖다가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줄까 말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미 꿔줬어요. 꿔줬습니다. 근데 이놈의 회사가 나한테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회사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회계라는 정보를 통해서 채권자는 예측을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경영자 측면, 경영자도 우리가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영자는 왜 그럴까요? 왜 관심이 있을까요? 회계에. 바로 기업 성장에 대한 예측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재무제표 하에서 우리의 기업은 얼마만큼 우리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나는 그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나 경영자 입장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경영자가 이렇게 회계에 관심을 갖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런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들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럼 회계가 뭡니까? 자, 그럼 회계가 뭡니까?
다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다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첫째 회개가 뭐냐,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정보 이용자들이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이용자가 어떻게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재무정보 우리가 이제 회계정보 재무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바로 그런 인간들한테 이해관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회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우리 교재 회계의 정의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회계정보 이용자가 나오고 있죠. 말씀드렸던 뭐 경영자, 투자자, 그 주주, 그 다음 채권자, 뭐 은행, 그 다음 종업원, 그 외에도 정부, 고객, 일반, 대중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회계의 사회적 기능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볼 게 없고, 회계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해서, 자, 우리 시험에 몇 군데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했습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고사항인데,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넣어놨고, 여러분들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문구 세 가지. 회계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자, 우리 이제 경제학 쪽에 가시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말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뭔가 잘 돌아간다 이 얘기는 결국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런 회계가 일련의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각자가 자기 몫을 막 역할을 막 해나가요.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회계가 이러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역할을 하더라. 참고로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채권자들도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것이므로 회계는 마구마구 서로서로 얽혀서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기여한다. 그 다음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할 것이므로 회계는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한다. 어쨌든 우리 키워드는 뭐다?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장 중요한 회계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회계 이론적 얘기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문구, 수탁 책임 보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투자자죠?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돈을 끌어모아요. 이걸 갖다가 막 운영해서 단기 순익을 많이 올려야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탁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보여달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회계의 사회적 기능이다. 그 다음 사회적 통제, 통제라는 말, 회계가 통제의 역할도 하더라. 이게 문구 정도 세 가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 다음 재무보고의 목적, 요거는 상당히 많이 언급됩니다. 언급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제 교재는 항상 시험에 많이 언급되고 틀리기 쉬운 것들은 다 주의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주의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종전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는 뭐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재무상태표 보면 차변 뭐 자산, 대변 뭐 부채와 자본, 이렇게 돼 있죠. 자산이 뭐예요, 자산이? 바로 투자와 관련된 거예요, 투자. 뭔가 투자해서 뭔가 샀다 그러면 자산이 유입되잖아요. 토지가 들어오고, 건물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재무상태표에 차변을 우리가 투자와 관련됐다 이렇게 말하고 대변은 부채나 자본이죠. 이거를 우리가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재무활동. 자, 그래서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 즉 대차 재무상태표 차변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더라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거 주의해 주십시오. 요거. 요게 나왔다 하면 요게 나와요. 과거 현금 흐름 제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틀려요.
과거의 현금 흐름도 제공할 수 있어요. 물론 재무제표는. 왜 그렇습니까? 재무제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딱 결산이 현재 와가지고 뒤치다꺼리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보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금 흐름 제공돼요. 하지만 뭐다? 재무보고의 목적 자체는 아니란 뜻이에요. 재무보고의 목적 자체는 바로 미래 현금 흐름 예측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걸 봤을 때 재무보고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아 미래에 현금 유입이 얼마나 있겠구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 얼마가 들어오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죠.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바로 목적이지 과거 현금 흐름하고는 관계없다. 이게 또 종종 나옵니다. 이것도 챙기시고. 자, 그 다음 재무상태, 우리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그 다음 경영성과, 뭡니까?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그 다음 현금흐름,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자본변동, 자본변동표라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제공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똑같아요. 손익,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주위에 또 보시면, 재무보고의 한계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수익성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냥 문구만 알아두세요.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위에 나왔던. 유입 정보죠? 현금 흐름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이런 수익성 가치, 미래 수익성 가치라는 건 뭘까요? 그, 미래 현금 흐름의 질적인 면을 따지는 거예요. 질적인 면. 우리가 양적인 재무제표는 양적인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지 그 정보를 보면서 질적인 건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보면서 양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이구나, 300만원이구나 이렇게 생기는 거지 정보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딱 들어오면서 이거 외상매출금 악성, 아주 불량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질적인 거, 좋은 거래처, 나쁜 거래처, 좋고 나쁨 이런 게 표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렇게 문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바로 회계 공준입니다. MVP. 제가 MVP라고 말씀드리는 건 싸그리 챙기셔야 됩니다. MVP. 자, 회계 공준 또는 이제 우리 회계의 기본 가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개는 우리가 회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정치를 딱 세 개를 두고 출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계 이론적으로나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나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세 가지죠. 기업 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회계 기관의 공준해서 세 가지잖아요. 사지선 다 내기 좋잖아요. 이게 하나 싹 들어가는 게 뭘까요? 화폐가치의 공준 이렇게 나옵니다. 화폐가치, 회계는 화폐로 표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묶어서 화폐가치의 공준이 아닌 걸로 해서 아주 빈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깊숙이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죠. 자, 기업 실체를 둘러싼 회계 환경 또 실무로부터 도출해낸 회계 이론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이나 어떤 실무에서 막 잡다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아, 요게 기본 가정이 되겠구나 하고 끌어냈다, 도출해냈다. 그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공준 중요합니다. 자, 기업 실체의 공준이다 이 말이 나올 때 항상 따라 붙는 말이 뭐냐면 바로 독립적 실체다 이런 말이에요. 독립이란 말이 들어가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특정 기업 실체를 그 소유주나 다른 기업 실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있겠죠. 소유주는 누굽니까? 주주입니다. 주주. 회사의 주주가 소유주죠. 주주. 그럼 다른 기업 실체. 그래서 내가 삼성이, 뭐, 삼성 그 전자가 있다. 그럼 밑에 뭐, 꼬봉들이 막 있겠죠. 삼성 생명이 있고, 뭐 있고, 막, 이게 있잖아요. 전혀 별개다, 이런 뜻이에요. 별개다. 독립된 실체로 봐서, 독립된,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기업 실체.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 이제 그 야부리에,
요렇게 장난을 쳐요. 말장난을. 동일실체. 땡. 틀립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실체 공중과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 범위의 결정 기준이다. 즉, 정보의 장소적 한계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빈줄이에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회계 공준이 뭐냐? 기업 실체의 공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독립된 기업 실체를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재무 정보를 측정하기 때문에 독립된 기업 실체 개, 개한테 포함될 게 뭘까? 이게 딱 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할 정보의 범위의 결정 기준, 기업 실체의 공준, MVP. 일단 두 번째, 계속 기업의 공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뭐 기업은 어떻다는 겁니까? 안 망한다. 망하는 게 아니다. 계속 사업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챙길 게 주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발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무로 자산 인식 여부를 가림으로 계속 기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산으로 계상 불가하다. 요게 시험에 엄청 나왔습니다. 개발비 얘기가. 자,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비가 막 투입됩니다. 그럼 돈 나가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계상. 개발비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형의 자산, 무형자산으로 개발비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잡는 데 있어서 개발비 나갔다, 연구개발비 나갔다, R&D 투자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을 갖다 다 개발비다 해서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주 엄격한 자산 인식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요. 개발비 막 쳐들여가지고 돈 나갔습니다. 개발비 자산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자산 계산할 때 조건이 뭐냐? 앞으로 연구개발 이 투자로 인해서 미래에 얘 때문에 엄청난 수익 창출이 올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 시점에선 개발비라는 자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속기업 공준하고 이 개발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죠. 벌써 생각하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머릿속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개발비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개발비가 아니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말하고 있죠. 벌써 회사가 기업이 계속 기업, 계속 사업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뜻이야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막 따진다는 거는. 그렇겠죠? 자, 요게 엄청나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좀 챙기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이 계속 기업의 공준과 관련해서 회계 이론적으로 이 파생된 회계 개념이다 해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데, 잠깐만 좀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파생 개념인데, 자, 첫 번째 이 계속 기업과 관련된 그 회계 이론상의 파생 개념으로 나오는 게 바로 기간 개념이에요, 기간. 기간 개념.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제 기간별 보고라는 걸 하죠. 기간별 보고를 합니다. 회계연도 X1년, X2년, X3년 딱딱딱 끊어가지고 보고가 들어가죠. 이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가정이 뭘까요? 회사는 계속 X1년, X2년, X3년 계속 사업을 계속한다. 이런 가정이 깔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생된 개념으로 우리가 기간 개념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역사적 원가입니다. 자, 자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당시의 그 취득 원가를 취득했을 때의 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역사적 원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 토지 취득했습니다. 토지 100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토지 얼마로 잡아요? 토지 100원 이렇게 잡죠? 이게 바로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원가 지불한 금액만큼만 딱 잡는 거. 이게 왜 계속 기업의 공준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산을 취득했는데 우리 회사는 내일 망할 예정이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망할 예정이다 그러면 내일 망하는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가 될까? 그걸로 계산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원가의 기저에 깔려있는 가정이 뭐냐면 회사는 계속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해나간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로 쓰는 거지. 내일 망할 거야 그러면 청산가치로 계산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 원가 이론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계속 기업의 공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거 MVP. 자, 그 다음, 유동성 배열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재무상태표 뭐 작성 기준이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일단 뭐 회계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유동성 배열. 현금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부터 배열하라. 이런 얘기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보면 맨 꼭대기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현금부터 나와요. 현금은 그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금화 속도가 빠른 뭐 재고자산이나 뭐 외상매출금 쭉쭉 나가다가 뒤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비유동이다 해가지고 비유동자산. 현금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 막 토지, 유형자산 같은 토지나 건물 막 이런 것들이죠. 이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화 속도가 빠른 거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걸 우리가 유동성 배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동성 배열이 왜 계속 기업에 그 공존하고 맞물려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만약에 한 회사가 내일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내일 망한다. 이러면은 모든 자산은 뭐가 될까요? 다 유동이에요. 비유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 망한다. 그럼 다 유동이라는 얘기예요. 안 망하고 쭉 가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이내면 유동, 1년 넘어간 현금화 속도, 1년 넘어가는 건 비유동,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구별 자체가 우리 유동성 배열, 유동성과 비유동 자산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 자체는 벌써 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는 가정 밑에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기업을 가정하지 않게 되면은 내일 망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동이나 비유동 구분할 실익이 없어요. 그냥 다 유동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감가상각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또 자주 나오죠, 요거.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 뭐, 기본적으로 뭐, 말씀드려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자, 자산을 취득했다. 유형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100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그 자산을 사용하면서 기간이 쭉 가고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이 자산의 원가를 감가상각비라 해가지고 비용으로 쫙 배분을 해버립니다. 그죠? X1년에 100원짜리 중에서 10원 이렇게 비용으로 인식해 가더라는 얘기. 이게 이제 감가상각입니다. 가치가 감소되니까 그만큼 이제 상각이라는 걸 이렇게 해 나갔더라는 얘기죠. 이 감가상각을 할 때 있어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게 결부가 됩니까? 여기에 감가상각을 할 때 내용 연수 이게 나오죠. 내용 연수. 우리 뭐 정액법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액법이라는 건 이제 취득한 자산의 금액이죠. 금액을 갖다 10년이면 10년 해가지고 100원짜리가 10년으로 나눠버리면 10원이죠. 10원씩 10년 동안 계속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인식해 갑니다. 그죠? 그럼 내용 연수라는 게 들어가요. 자, 몇 년 동안 상각할 것이다라는 내용 연수. 10년, 20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감가상각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 연수가 결부됐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 회사는 최소한 계속 기업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계속 사업을 한다는 가정을 해야 내용 연수가 의미가 있지. 10년간 감가상각, 20년간 당장 망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용 연수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업의 가정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 개념, 역사적 원가, 유동성 배열, 감가상각. 한참 유행일 때는 엄청나게 나왔는데 요즘 좀 뜸하죠? 어쨌든 나올 수 있어요. 좀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회계 기간의 공준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똑같죠? 기간별 보고. 자, 그 얘기인데. 자,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나오고 있고. 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충당 부채,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미지급 비용이나 이제 선급 비용 얘기 한번 해보죠. 자, 12월 31일 결산일이 있어요. 이 시점에 내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걸 안 냈어요. 미지급했어요. 그러면 돈 안 줬다고 해가지고 비용 안 잡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간 경과분입니다. 일단 비용이 발생했어요. 이만큼의 이자를 갖다 내가 내야 되는데 안 냈습니다. 그냥 안 냈다고 그냥 넘어가진 않죠. 발생된 이자 비용에 대해서 미지급된 거, 이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들어와요. 이게 바로 미지급 비용입니다. 부채입니다, 부채.
비용 잡고 미지급 비용 잡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자, 이 자체는 뭘 의미할까요? 미지급 비용 뭐냐? 선급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회계 기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별로 딱 끊어가지고 야 발생된 거 다 추스려봐. 지급은 안 됐는데 여기 비용이 있었네요. 기간별 보고입니다. 이게 미지급 비용이나 선급 비용, 뭐 충당 부채, 뭐 요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거기 회계 기간의 공준에 하나의 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종종 나오죠. 자, 그다음 이제 회계 원칙. 자, 그야말로 이제 회계 원칙. 이건 이론적인 얘기인데 가볍게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계 원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회계 원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 기업 회계 기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다 마찬가지. 그런 건 이제 회계 원칙이라고 하죠. 이 회계 원칙의 제정이라는 게 이걸 제정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업 회계, 한국 세무사의 기업 회계 이익금 막 이런 데서 이게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참고라기보다는 좀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보실 거는, 자, 회계 원칙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합니다.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어떤 이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론이다. 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인가요? 자,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런 얘기 됐습니다. 어떤 그 논설문이라고 하죠. 논설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연역법은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이에요. 연역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결론을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을 풀어나가요. 그다음 귀납법은 장황하게 막 앞에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끝자락에 가서 결론을 꽝 쳐요. 따라서 하고서 결론을 꽝 냅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때문에 이상이나 이론이 있다 이거는 앞에 연역적 얘기죠. 연역법 얘기. 일단 결론이 나왔어요. 얘를 갖다가 일로 끌어와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 이론에서 출발해서 실무를 이끌어갈 회계 원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연역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역법. 회계 이론에서 출발해서 회계 실무를 이끌어갈 회계의 원칙을 제정한다. 이미 꽝 하고 정해놓고서 나오죠. 바로 연역법이다. 이걸 연역법적 회계 원칙 제정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이번엔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은 한마디로 실무의 실무. 실무에서 이제 갖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 추스려가지고 하나의 회계 원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어 시간에 장황하게 막 얘기해다가 결론 낸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실무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상황들을 막 해가지고, 아, 이러니까 이런 원칙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귀납법적. 귀납법적 회계 원칙의 재정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하려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챙길 게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우리 주의에도 나오는데 회계 공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회계 공준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회계 공준의 첫 줄에 나오죠. 자, 기업 실체를 둘러싼 환경, 실무라고 나오고 있죠? 실무로부터 도출된 회계 이론적 전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그러면 회계 공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귀납법이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업 실체를 둘러싼 회계 환경 실무로부터 도출됐다. 이렇게 나오죠? 회계 공준이라는 게. 자, 결국 회계 공준은 귀납법적으로 귀납법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자, 우리 야부리 문제, 객관식 문제 엄청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회계 공준은 연역법에 의해서 도출된다. 이렇게 나와요. 틀려요. 회계 공준은 귀납법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자, 그것만 챙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회계 공준 이렇게 우리 귀납법에 의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도출된 회계 원칙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굳어져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아니죠.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있다. 요게 또 키워드예요. 귀납법에 의한 경우에는 변화할 수 있어요. 회계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 얘가 있잖아, 얘가 지금. 얘를 갖다가 막 살펴가지고 싸잡아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뭔가 다른 것들이 또 막 일어나요. 그럼 다시 또 바꾸고, 또 이상한 일이 또 막 일어나요. 또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변화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역사적 원가주의 말씀드렸죠?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원가,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적 원가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엄청나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항상 여러분들이 두 개가 따라다니셔야 돼요. 계속 기업 공준의 파생 개념이다. 또 하나, 역사적 원가는 이꼬르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자산을 취득했는데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로 딱 잡았어요. 그 원가가 계속 갑니다. 그럼 믿을 수 있죠? 믿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역사적 자산을 딱 잡았는데 뭐 기말에 갔더니 시가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팔리고 있는 가격에 의해서 높입니다. 이걸 시가주의라고 하는데 역사적 원가 100이었다가 시가가 120이니까 120을 올렸어요. 다음 연도 갔더니 또 떨어졌어요? 그럼 또 90원으로도 떨궈요. 다음 연도 갔더니 또 20원 올라갔어요? 110원으로 올려요. 계속 이렇게 시가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 자산에 대해서 이 가격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시가 정보는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등락하면. 근데 역사적 원가는 어때요? 딱 취득할 때 금액으로 딱 잡아버리고 끝나버려요. 요지부동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취득할 때 이 금액을 취득했구나. 믿을 수가 있다. 자, 결국 중요한 얘기인데 역사적 원가는 항상 두 개 따라다닙니다. 계속기업 공준의 파생 개념으로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신뢰성이 높다.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요 말이 세트로 따라 붙어야 돼요. 역사적 원가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익인식 원칙이 나오고 있죠. 자, 문구만 수익은 실현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회계 이론적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문구만 실현주의, 실현된 시점에서 인식해야 된다. 아유, 이건 뭐 저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어쨌든 뭐 실현된 시점에서 인식한다. 자, 실현된 시점이라는 것은 뭐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고 금액을 측정 가능한 때다. 이렇게 자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선생님이 그 중요하다 MVP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좀 한번 검토를 더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의 기초 베이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